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설립하기로 한 광주상생 일자리재단의 운영 준비가 본격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부터 재단 설립 추진단을 설치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광주시청에 문을 연 광주상생 일자리재단 설립 추진단. 노동계 추천 목사의 단장과 광주시 공무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아직 일부 직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부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9일 광주시와 광주 글로벌 모터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노동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광주상생 일자리재단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노동 일자리 정책 연구 및 노사 갈등 예방 사업, 지역 내 노사 갈등 조정, 중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합의 이후 곧바로 꾸려진 설립 추진단은 상생 일자리 재단의 구체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시급한 노사 상생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상생 일자리 재단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나갈지 이걸 설계하고 준비하는 역할하고요. 노동계와 각종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두 가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재단 설립 기본 계획 구상과 자료 조사, 타시도 사례 조사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추진단 출범으로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설립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